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위메이드가 참다가 P2E 입법 로비서를 제기한 위정연 게임학회장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도 제기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구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보유 논란과 관련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연 한국게임학회장이 위메이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위메이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게임학회와 위정연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한국게임학회와 위정연 학회장은 그간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믹스 사태, 위믹스 이 공동체를 자극적인 단어를 사실처럼 성명서에 표기하고 언론 기고문과 인터뷰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위메이드는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 중으로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커뮤니티 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까지 책임을 묻겠다면서 악의적인 소문과 억측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위 학회장은 국내 게임업계의 P2E 게임 허용론에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내온 인물이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을 도입해 플레이하면 가상화폐나 대체 불가 토큰 NFT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이다. 게임마켓은 김남국 코인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몇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한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하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위 학회장은 이날 오전 오늘이죠 5월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위메이드나 코인 발행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누굽니까? 공산당 중국에서도 소송을 승리해가지고 이긴 법무팀이 있는 법무가 가장 강한 이제 법무 회사이죠. 자, 뭐 CCBB는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게임산업협회도 한국 게임 학회장 위정현 교수에게 게임산업 폄훼 중단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같이 보시죠. 자, 17일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한국게임학회장 위정현 교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게임산업을 폄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최근 게임업계가 국회에 입법 로비를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낭설이 난무하고 있으며 한국게임학회 학회장 위정현 교수가 지위를 이용하여 로비와 관련해 그런 소문을 들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게 느껴왔다는 말로 연일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8만여 명에 달하는 전체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폄훼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과 개인의 추측 및 견해에 불과하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뜨려 게임산업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즉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협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책임한 비방과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게임산업협회에서도 밝혔습니다. 아무튼 자, 허위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터뷰하거나 그런 행위는 중단돼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울경찰청에서 CCBB를 잘 가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